수사 후에 121일째입니다. 검찰은 후치영군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법원이 어제 새벽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며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배포한 자료에 담긴 기각 사유를 두고 판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재질이 안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두고 혼란이 어제 빚어졌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권덕진 부장판사가 본인이 이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이제 내면서 검찰에 보낸 것과 언론에 공개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법적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검찰에 보낸 거죠. 예. 보통 이제 그 검사들이, 판사들이 이걸 보내면서 이게 개인의 뭐 정보보호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 보도용으로 따로 만드는 관례는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제 겹쳐져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검찰의 번에 원본에 보면 결국 조 전 장관의 혐의의 범죄가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론용 보도자료에 보면 이걸 뭉뚱그려서 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면 어떻게 개인적 판단과 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솔직히 있죠. 저는 이미 뭐 유죄인 것 같은데요, 저 표현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검찰에 보낸 거는 굉장히 판사가 법리적으로 본인이 따진 것이고 두 번째 보낸 걸 압축적으로 하면서도 뭔가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즉 이 사람은 유죄 같다라는 어떤 심증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문들은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죄질이 나쁘다. 뭐 이걸 좀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더니 청와대가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사가 뭘 기각은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의 구조, 즉 직권남용의 구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 표현을 두고서 청와대와 검찰의 반응 엇갈렸는데요. 청와대는 법원의 해석이 담긴 것에 불쾌함을 내비쳤고 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쁜 것임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네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 다시 좀 새 국면에 들어서는 건 이게 뭐 전혀 같은 얘기를 다르게 네.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 사실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영장을 기각한 그러니까 검찰은 범죄가 소명이 됐고 이 정도면 구속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죄질이 소명이 되지만 중대하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족인 정기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유를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각 사유를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좀 절충적 기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소명이 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준 거고 그다음에 기각은 결국 조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뭐 절충적인 결과를 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입니까, 그럼? 그건 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기 네. 때문에 그걸 솔로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문과 그 우리가 영장을 기각해야 되면 영장 기각 사유를 기재를 해서 검찰에 보내요. 그런데 그 기각 사유에 보면 원문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길습니다. 길어요. 근데 그걸 언론 배포용을 할 때는 이제 공보판서가 영장 전담 판사한테 받아서 문자로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문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축약을 해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능은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 부분을 글씨가 너무 기니까 네. 이걸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 굉장히 인식이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강력범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문구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측에서는 그거 봐라.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법원의 혐의가 소명됐음을 이제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명분은 제껴졌다는 이제 분석도 앞서 김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검찰은 영장 재청구 또 할까요?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기각을 하면 결국 수사가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강 수사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때 도주 증거를, 도주나 증거인멸 없다는 것이 현 시점이라는 걸 앞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증거인멸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잖아요. 네. 이제 뭐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온다고 그러죠. 네. 지금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날 또 보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일단 갔는데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갔어요. 네. 배를 타고 오늘은 이제 후쿠오카를 거쳐서 오사카까지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갔는데 왜 굳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시간 만에 갈 거를 저렇게 배를 타고 갔을까라는 우려가 처음에 있어서 네, 이게 혹시나 도주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뭐 기자들 썼는데 본인이 또 기자들과 통화를 통해서 28일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돌아온 네, 지금, 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임도전 위원장.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도착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에 뭐 무소속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그저 아까 말씀처럼 송병기 수첩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또 민주당 나가서 당선되는 게 제 꿈이고 또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또 그동안 달고 닦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저 미니도 마크를 달고 싶은데, 근데 송병기 수첩대로라면, 진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당에서 왜 보류했지? 제가 지금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당에 신청서를 냈는데, 보류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중앙당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그 송병기 수첩 속의 내용들이 송초록의 그냥 전략으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선거 개입이 그게 청와대인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어쨌든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송병기 수첩을 읽어봤을 뿐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검찰 앞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병기 씨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개입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개입이 있었다고 그 송병기 수첩대로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앙당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민주당으로 20년을 지내 보내왔고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단 한 번도 당의 명령에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고 민주당에서 제 뜻을 펼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냈던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 보류를 하는 것인지 이제 송병기 수첩 기록대로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임동호 전 최고위원 부산항으로 이제 12시쯤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 그것도 네,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으로 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또 이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이다. 네. 그리고 기자가 이게 청와대 선거 개입일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좀 애매하게 답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행동에 보면 네. 일단 이분이 이제 옛날에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이제 민주당 관련된 선거 브로커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일단은 이제 어떠면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제 본인이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오사카에 있는 그 후원 조직에 찾아가서 그 부탁을 네. 하고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는 아니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월요일 되면 올라가서 민주당 한번 따져보겠다 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아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뭔가 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추가적인 있어요. 폭로가 나올 수도 네.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다가 지금 선거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확연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보면 뭔가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7번 출마를 했어요. 그 울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출마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사실 시장 나오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경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일단 이 탈락을 해서 결국 네. 이제 출마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을 그럴 겁니다. 나를 탈락시키고 송철호를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당에서 뭘 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당에서 계속 저렇게 출마를 못하게 한다라면 아마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송병기 부시장의 지금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네. 이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확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이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영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언론에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키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하명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와대와 공약을 짠 부분,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아까 임동호 의원이랄지 이제 애비 후보로 배제하려고 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청와대와 관계 있는 일이고 청와대 중에서 이제 민정수석실과 관계된 일이고 또 이제 일부 경찰관들과 관계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영장에 보면 거기에는 특히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랄지 이 전 비서관이죠. 네. 이광철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는 일단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이제 처음에 하명수사 나왔을 때는 이건 뭐 직권남용이냐 그 수준으로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네. 그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